인천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에게 1인 1 디바이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양은 인텔 i5 CPU가 들어간 고사양 노트북입니다. 이런 고사양 노트북을 주는 이유는 노트북을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닌 창작과 생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. 기술이 교실이나 선생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1인 1 노트북이 이제 우리 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수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학생들 모두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학생들이 스토리라인을 작성하거나 또 자기들의 의견을 거기에다 적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작성을 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을 집약적으로 쓰면서 3시간 안에 결국에는 영상을 만든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에서 1인 1 노트북은 굉장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슬란드랑 한국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했어요.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도 착용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. 전기 사용량이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기도 하고 기자가 돼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기술을 처음 써봤는데 크로마키 뒤에 초록색을 지운 다음에 새로 넣고 싶은 뉴스 배경이나 사진이나 도표로 그냥 띄우면 되니까 설명하기 좀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. 뉴스가 되게 원래 어려운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보만 모이고 그걸 편집하면 되는 거니까 안 어려운 것 같고 재밌었어요. 인텔에서 SFI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여주거나 또는 들려주거나 이런 거에서 지나지 않고 직접 내가 만들어보고 그런 활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얻어갈 수 있는 참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. 이게 알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. 내가 보시라면, 내가 유저라면 어떤 입장일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만드세요. 알겠죠? 자, 그렇게 하는 게 문제 해결하는 거야. 네. 가장 놀랐던 점은요, 에너지가 정말 넘쳤습니다. 원래 학생들이 2시간 수업만 해도 힘들어가지고 잘 적응을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자료 수집, 그 다음에 알고리즘 제작, 그 다음에 체포 제작 이 세 단계를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단 함께 참여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. 인텔 스킬스 포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고 스킬셋과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주제가 독도였는데 독도에는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퀴즈 형식으로 좀 알고리즘을 짰고요. 좀 더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보완할 게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. 학교에서는 약간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면 컴퓨터로 직접 실습을 여러 가지로 하고 여러 체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었어요.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과도 협업하고 보이지 않은 온라인 네트워크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저는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 사회 정서 역량, 디자인 씽킹, 컴퓨팅 사고 이 세 가지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